우리 유구자전거 사업 목표 및 방향입니다. 여러분 깊은 박수로 네, 맞이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판매 대전할 수 있게 받아주시고요.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지지, 격려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잘 되셨다. 원래 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챌린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좋은 식탁, 그리고 역사성과 우수성의 가치를 가진 우리 유구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구 자조금 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지금 원래 2년째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또 그만큼 또 사명감도 또 많이 생겼고요. 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유구의 그 질 좋은 고기를 앞으로도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우리나라가 유구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유구 홍보대사로서 유구가 그 진짜 질 좋은 고기라는 걸 앞으로 더 널리 알리도록 제가 선수 시절에 전력 주제듯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데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준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유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방송인이나 매체인을 통해서 유구를 홍보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유구를 이해하고 또 축산을 이해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정말 저희가 원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주셔서 올해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게 됐고 또 흔쾌하게 수락을 해주셔서 우리 유구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유구자조금은 홍보의 시작, 유구의 알림의 시작, 유구 인식 개선에 대한 그 시작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통을 강화를 또 할 거고요. 또 대한민국의 유소년을 위해서 또 좋은 먹거리를 단백질원을 제공을 할 거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유구를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대사 그리고 유구자조금 우리 캐릭터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